시대적 변화를 뜻합니다. 어려움이 생기고, 바뀌고, 교체되고, 새롭게 도전하고, 위험이 도래하는 이 환경에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초이 최사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2024년 상반기 총운에 대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4년 갑진년이라고 하죠. 2024년 갑진년. 갑진년이라는 것은 양력 2월 4일 이후부터가 갑진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얘기할 내용은 2월부터 3월, 4월, 5월, 6월, 7월까지를 의미를 합니다. 인월부터 미월까지를 얘기를 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이제 절기력으로 해서 하반기라는 것은 신월, 양력 8월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1월부터 7월 달까지 상반기 운세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특히 2024년 갑진년이라는 것은 이 입춘의 시기부터 시작되는데 입춘의 시기 그 절입 시각을 사주로 뽑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갑진년 병인월 무술월 신유시 자 이게 지금 2024년 양력 2월 4일 유시라고 하는 절입 시간을 기준으로 뽑은 사주입니다. 운을 볼 때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운 전체 상반기의 운의 흐름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각각의 월에 따른 간목일간부터 계수일간까지 이게 일간별로 이 운세를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우선 갑진년 2월 4일이라고 하는 이 입춘의 사주가 이렇게 나왔어요. 무토일간이 인월 그리고 갑목투간에서 편관이라고 하는 시기를 살고 있다. 이 운이 시작됐다라는 뜻입니다. 저희가 그 새해 운세 보기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편관이라는 운 자체가 시대적 변화를 뜻합니다. 어려움이 생기고 바뀌고 교체되고 새롭게 도전하고 위험에 무릅쓰고 이런 시대적인 환경의 변화의 시기다. 내가 뜻하고 바랬던 부분이 아니라 난데없이 갑작스러운 변화, 사건, 사고들 이런 것들이 무수히 많이 생긴다라는 의미가 바로 편관이라고 하는 살성의 뜻, 가진 뜻을 뜻하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시기에서 우리가 어떠한 형태로 상반기의 운을 버텨야 될까요? 첫 번째는 자세입니다. 편관이라고 하는 운이 왔어요. 편관이라는 운은 살성을 의미를 하는데 이 살성이라는 뜻은 위험, 도전, 변화, 교체 이렇게 안정적인 형태가 아니라 변화가 무쌍한 그런 환경의 변화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편관운에 맞춰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은 첫 번째가 중요한 게 끈기, 인내, 두 번째는 준비, 계획, 세 번째는 조사, 분석, 네 번째는 조직, 체계 이렇게 나눠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끈기, 인내라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갑작스런 상황이 도래했으니까 지치지 마라, 중도 포기하지 마라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준비와 계획이라는 것은 너 고유한 너의 실력이 중요하다. 준비하고 나가라, 연습하고 나가라. 꾸준히 자기 개발을 통해 나의 가치를 충분히 만들고 나가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조사 분석이라는 건데 위험이 닥쳤어요. 적이 침입을 했어요. 변화가 무쌍하게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나가지 말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그래야 100전 100승 하지 않습니까? 조사하고 나가라는 겁니다. 상대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무엇인지 지금 이 변화의 시기에 맞춰서 전략 전술을 준비해야 된다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조직과 체계입니다. 내가 틀을 안전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체계적인 질서를 잘 갖춰야 되고 사람들을 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의미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들인데 이 사주에 따라서 이것이 준비된 상황이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느 거는 준비를 했는데 어느 거는 없고 또 무엇은 있는데 무엇은 없을 수 있는 이런 형태가 있으니까 이 네 가지를 잘 참고를 해서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편관이라고 하는 전쟁터에 뛰어드는 겁니다. 경쟁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건 거죠. 그 중에 나는 성실근면한지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할 수 있는 힘이 있는지 만약에 부족하다면 하나 급을 낮춰야 되는 걸 뜻합니다. 뭐 나를 돌아보면 알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준비와 계획입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가는 건 건지 아니면 그냥 무작정 가는 건 건지 내가 자격을 갖추고 시장에 뛰어들었으면은 자격에 따른 대우를 받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준비된 실력과 자격이 부족하다면 그러면은 급을 또 낮춰야겠죠. 우리가 전문 기술, 의사의 기술, 자격을 따가지고 시장에 나간 사람도 있고 아무 준비와 노력이나 자격 없이 그냥 몸으로 때우는 일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기술력, 준비력, 자격 능력이 어느 정도 갖춰졌느냐 따라서 이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조사 분석입니다. 그래, 내가 인내와 끈기는 좀 부족할 수 있어. 그래, 내가 미리미리 자격화시키고 전문성을 만들어 놓지 못할 수 있어. 하지만 이 현상에 대해서 냉철한 눈으로 장단점을 분석하고 파악하고 시대의 변화의 흐름을 캐치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이거 역시 효과가 클 수 있겠죠.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면 난 그냥 별 생각 없이 할 건데 이런 마음으로 무작정 뛰어드시는 분들도 있죠. 그럴 때는 급을 하나 또 낮춰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내가 큰 실력은 없지만 내 영역이 갖춰져 있어. 뒷배가 있어. 내 부모님이 만들어 놓은 기반이 있고 틀이 있어. 그러면은 조금 내가 능력이 없어도 어떻습니까? 할만하겠죠. 그런데 나는 금수저도 아니고 흙수저야. 부모님이 뭘 만들어준 것도 없어. 안정적인 배경이나 뒷배, 인맥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 단계 또 낮춰야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한번 따져보고 나는 이 중에 어떤 것은 준비가 됐고 어떤 것은 준비가 부족한지 그리고 그 부족한 것들을 그냥 없어, 몰라 하지 말고 아, 내가 이게 좀 부족하구나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내가 스스로 안 된다면 가장 사주의 중요한 점은 이거예요. 내가 없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없다면은 이걸 갖춘 사람과 같이 조인하라는 의미인 건 거죠. 연대하고 협력하고 이게 최고 아닙니까? 내가 직접 만들지 말고 다 만들어 놓은 실력자랑 같이 경쟁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효과가 크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주에 뭐가 부족한지 혹은 어떤 것을 잘 갖췄는지를 일단 내가 알아야 그런 사람 부족함을 인지하고 그런 사람들과 갖춰놓으신 분들과 협력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건 거죠. 사주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주에 있고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잘 판단할 수 있는 그 눈을 갖게 하는 게 바로 사주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상반기라는 운은 이렇게 편관이라고 하는 시대의 변환점인데 2월은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병인달이에요. 자,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우, 신미 이렇게 2월부터 7월까지의 운세를 말씀을 한번 들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시기들을 일간별로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통해서 내가 상반기를 더 효과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 체크리스트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내가 갖춰놓은 것은 무엇이고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한번 잘 따져보시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해서 나를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리고 나간 다음에 세상에 뛰어들어야 돼요. 왜? 병인이라고 하는 이 병화는 세상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이미 실천이다라는 거예요.
의미합니다. 사회 진출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쨌든 준비가 됐던 준비가 안 됐던 일단은 게임에 참여해야 될 시기라는 것을 의미를 하죠. 특히나 이 개갑병이라는 의미가 내 지적 능력, 전문성, 자격을 갖췄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급수와 레벨 차이가 막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 체크해 보시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일간별로 한번 상반기 운세를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위험과 변화의 시기다. 교체와 새로운 싸움, 전쟁과도 같다. 낯설고 힘든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뜻인데요. 우선은 목일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이 시기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 이 개갑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한 것을 나가서 사회에서 쓸 수 있다. 지식적인 게 중요하다라는 뜻인데 이 병화가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은 내 실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을 잘 케어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뜻이에요. 관계력이 중요하고 친분도 중요하고 유대와 연대가 사회성이 중요한 환경이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래가기 위해서는 내가 더 높은 데로 상승하고 지위와 신분을 더 높이고 뭐 관리자에서 이렇게 상승해서 내가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갖춰져야겠죠. 첫 번째는 국가 자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지적 재산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자격을 갖추든 아니면 전문성을 만들든 이것들을 통해서 일단은 사회에 나가자. 그것이 이러한 험난한 시절 위험이 도래하는 이 환경에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조심해야 될 것은 중도 포기 현상, 실력, 실물을 갖춰야 되는 거, 그리고 사람들 분석 능력, 조사, 전략 능력도 중요하다. 그리고 조직을 잘 체계화시키고 안정적으로 뒷배의 힘도 보자. 만약에 아까 네 번째였죠? 이 조직의 힘, 조직 관리나 체계가 잘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바뀌어요, 조직이. 그래서 이직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변화의 시기라고 했잖아요. 또 사람도 많이 바뀝니다. 남자도 바뀌게 되고 여자도 바뀌게 되고 그러니까 파트너 교체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무쌍한 시절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선 목일간부터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간목, 을목일간. 간목일간에게는 말씀처럼 지금 이 간목일간이 이 시절에 왔을 때는 간목이라는 뜻은 보시는 것처럼 이 편관이라고 하는 운이잖아요. 기본적으로 편관이라고 하는 운을 만나는 건데 우리가 이 간목이 이렇게 갑진년에 병인월이라고 하는 비견식신이라고 하는 운이 왔습니다. 간목일간에게는 비견식신이라고 하는 운이 왔고 을목일간에게는 겁재 상관이라는 운이 도래를 했죠. 이 간목일간이 월로는 임묘진이라고 하는 봄의 기운이니까 뿌리가 튼튼하다, 근황해지나 목일간 다 똑같습니다. 을목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사오미라고 하는 여름은 나가서 표현하다, 전달하다라고 하는 식상이라는 운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일간들은 임묘진 사오미라고 하는 근이 튼튼해지고 튼튼한 근을 가지고 나가서 표현하고 진출할 수 있는 시기라는 것을 의미를 하죠. 거기에 비견과 겁재, 식신과 상관이라고 하는 팀을 만들고 조직화시키고 내 기술력을 발현하고 남들보다 나은 경쟁력을 준비할 수 있는 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커질 수 있겠죠. 목일간 분들은 특히나 굉장히 귀한 운들이 왔어요. 상반기 같은 경우. 근황하다라는 것은 아까 지치지 않는다, 중도 포기하지 않는다, 끈기와 인내심을 발현한다라는 의미인 거고 식상이라는 뜻은 나의 전문성, 나의 지식 이것들을 사회에 진출하고 발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쓸모있는 상황들이 발생하겠죠. 인정받는다, 효과를 거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식상으로 표현한다라는 의미는 첫 번째는 사회 진출이라고 했죠. 두 번째는 발표. 제작 발표회라던가 전시회라던가 출판회라던가 이렇게 발표하고 전시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식이 사회 진출,
혹은 출산 이런 것처럼 내가 새롭게 나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식이 세상에 나아가서 단계의 성장을 한다던가 뭐 학교에 합격을 하거나 아니면 취업을 하거나 취직을 하거나 이런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고 출산의 효과도 나타난다. 그래서 모길간에게 이번 상반기는 인내와 끈기, 전문성 그리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대비력을 바탕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나의 가치를 알리고 실적을 내고 인정받고 그리고 출산, 출품, 발표처럼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조심해야 될 것은 비견이라는 뜻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비견운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너무 인연에 치우치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가까운 사람들은 다 맞다고 하고 막 무조건 방어해주고 나랑 별로 안 친하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막 삐뚤어진 눈으로 쳐다보고 괜히 잘해도 못마땅하고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러한 마음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비견이에요. 비견이라는 운 자체가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울려서 연대한다. 나를 따르는 무리들이 생긴다. 서로 화합하고 단합할 수 있는 시기이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지만 사회적으로 공과 사는 잘 구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특히나 이 비견식신이라는 의미는 미리미리 준비하기, 미리미리 어려움에 대비하기, 그래서 보험 같은 것도 좀 들어놓으시고 치과 가기 전에 치과 보험도 좀 들고 또 미리 준비하는 건 뭐 있어요? 건강검진 같은 거 상반기에 좀 들어놓으세요. 건강검진도 받고 잘못된 거 없는지 미리 조사도 좀 하시고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바로 운의 좋은 활용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겁재상관, 을목에게는 겁재상관이라는 운이 왔어요. 특히 을목이 갑목을 만난다라는 뜻은 어른을 만난다, 파트너를 만난다, 스승을 만난다,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멘토를 만난다라는 귀인을 만나는 운이기도 합니다. 남자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를 이제 이끌어줄 수 있는 팀이 맞춰진다는 뜻이기도 해요. 하지만 겁재는 많은 사람들이 노리는 땅이기도 합니다.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뜻이 있으니까 꼭 잘 참고 견디고 중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도움을 요청을 하세요. 도와줄 사람이 주변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좋은 인맥을 형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관이라는 것은 거래 효과. 을목병화라고 하는 상관이라고 하는 특히나 겁재 상관이라는 운이 왔는데 이것은 새로운 유통 시장을 개척하는 것과도 같아요. 거래 효과, 판매 효과, 전달 효과가 더 커지니까 이익도 더 커지게 될 수 있는 때인 거죠. 그러면 목일간 같은 경우, 갑목일간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준비해서 경쟁력을 좀 만들어 놓고 을목일간에게는 사람을 좀 잘 따라가지고 인맥도 좀 준비해 놓고 그래서 내가 시장 가치를 높일 수 있고 능력을 발현해서 내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상반기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이 내용의 전제는 아까 체크리스트 4개예요. 중도 포기하지 않기, 인내심 끈기 발현하기, 성실 근면히 하기, 두 번째 내 기술 전문성, 내가 식당을 하면은 음식의 맛이 중요하다는 걸 뜻해요. 본질에 충성하자.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은 막 정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내가 업무를 잘 해야 돼요. 규칙을 잘 지켜야 되는 거고 내가 만약에 학생이라면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라는 의미입니다. 과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본, 근본에 충실하자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을목 같은 경우 겁재, 사람을 따르자,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투자 효과 같은 것도 나타날 수 있고 거래 효과도 좋아질 수 있다. 하지만 이때는 인맥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고 내가 따를 수 있는 사람들, 그런 것들을 잘 선별해야 돼요. 그러면 반대로 뭐예요? 따르지 말아야 될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쫓아가지 않아야 될 사람, 붙잡지 말아야 될 사람 붙잡고 늘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좀 현명하게, 좀 냉철하게 한 걸음 살짝 떨어져서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파악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내 고집만 세울 게 아니라 주변 사람과 함께할 때 더 효과가 커질 수 있다. 특히 비견 같은 경우, 갑목에게 비견은 인연에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해라. 공과사를 분명하게 하자.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한마디 들어요. 손가락질 받고 핀잔 듣고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목일간의 상반기 운세였습니다. 자, 그리고 화일간 한번 살펴볼까요? 병화와 정화라고 하는 화일간을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간목 병화, 여기에서는 우리가 편인과 비견이라는 운이고요. 정화에게는 정인과 겁재라는 운입니다. 인비가 갖춰졌다는 뜻은 지적재산화시키자라는 뜻이에요. 특히 병화일간에게는 인비, 편인, 비견이라는 뜻은 지적재산권화시킬 수 있다. 특허나 출판, 저작권을 만들어라. 자격을 갖춰서 내가 권한을 만들자라는 뜻이 바로 인비예요. 이것만 알면 돼. 특히 병화일간 같은 경우. 내 특기, 내 전문성, 나의 특별함이 뭔지를 가지고 나만의 재주를 이렇게 문서화 좀 해주세요. 매뉴얼화도 시키고 커리큘럼도 만들고 해서 내 지적재산권을 만들자는 뜻인 거고, 정화일간에게 정인겁재라는 운이 왔어요. 인겁이라고 해서 이거는 안전자산권을 의미합니다. 부동산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임대사업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내 능력이 조직에 합당하게 인정받으니까 실력이 높아져서 내가 능력을, 뭐 우리가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조직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때다. 하지만 편의는 새로움, 특기, 나만의 독창적인 재능, 가치를 중요시 여긴다면 정의는 매뉴얼화된 게 중요합니다. 시키는 것대로 차근차근 체계와 질서에 맞게 내 능력 가치를 발현하고 조직의 힘이 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야겠죠. 여기에서는 자기 주도력이 필요합니다. 병화일간에는 스스로 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내가 먼저 나가서 하나 더 하고 더 늦게까지 일하고 이러는 것처럼 주도력이 필요하다면 정화일간에게 이 상반기의 운세는 체계와 질서를 존중하는 것을 뜻합니다. 어른의 말을 무시하거나 자기 주장, 내 개성을 앞세우거나 그런 것보다 내가 순응하고 따르고 질서를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예의를 잘 차려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병화일간, 정화일간이 이 상반기에는 편인, 비견이라는 운이기도 하고, 그리고 2월부터 7월까지의 운세로는 일단은 지지로는 인성이라는 운인 거고, 그리고 5, 6, 7월에는 근이라는 운이 왔습니다. 그러면은 편인 같은 경우는 5, 6, 7에 5, 6, 7월에 조금 더 주도적인 역할을 잘할 수 있다는 뜻인 거고, 정화일간에게는 오히려 2, 3, 4월에 능력을 먼저 인정받을 수 있다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봄, 여름, 2, 3, 4를 우리가 봄이라고 하고 4, 5, 6, 5, 6, 7을 우리가 여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계절에 맞춰서 일간이 해야 되는 역할들이 또 달라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조금 더 사주를 좀 분석하고 판별하는 방법들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인비, 지적재산화시키자, 특허화시키자, 저작권 만들자, 정화일간에게는 인겁, 내 업무 능력에 대한 출중함을 인정받자, 체계와 질서를 존중하고 예의를 다하자, 정성을 기울이자. 하지만 정성이 지나치게 되면 뭐냐면 걱정을 만들게 됩니다. 염려,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야 이건 이러면 안 될 텐데 뭐 가르치듯이, 지적하듯이, 지시하듯이 하는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될 거고, 편인 같은 경우는 선과 악을 구분해서 내 편 아니면 모두 척, 이렇게 이분법적인 판단하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된다. 모두를 좀 포용할 수 있는 아량을 갖추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화일간이었습니다. 병화일간, 정화일간, 편인, 비견이라는 운과 정인, 겁재라는 운이 이렇게 같이 들어와 있는 형태예요. 인묘, 진에는 인성이라는 운, 사오, 미에는 근이라는 운이기도 합니다. 우리 누가 이제 사주에 그 댓글에 근이 뭐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이라는 것은 뿌리가 튼튼하다라는 의미예요. 지지에 일간과 같은
지지의 기운을 가지고 있느냐를 우리가 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목일관 같은 경우에는 지지에 인묘진이 있으면 근황하다고 얘기를 하고, 화일관은 사오미 이렇게 있으면 근황한 거예요. 그러면은 금일관은 신유술, 이걸 지지에 있으면 근황하고, 수일간, 임수계수 수일간 같은 경우는 해자축 이렇게 지지에 가지고 있으면, 뭐 하나만 있어도 되고 둘이 있어도 되고 세 개가 있어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근황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토일간 같은 경우에는 진술축미라는 것을 근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근이라는 것은 어렵게 생각할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격에 따라서, 역할에 따라서 근황해야 될 상황이 있고 또 근약해야 될 상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조건 근황하면 다 좋고 무조건 근약하면 안 좋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나서야 될 때가 있고 내가 기다리고 인정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상황과 역할에 맞게 이 근황해야 될 때, 가만히 있어야 될 때 막 나서고 나대고 하면 까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 점잖고 조용하고 침착한 분위기에서. 또 누군가는 나아가서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실천을 해야 될 상황에 다 뒤짐지고 있고 소극적으로 적극성을 띄지 않으면 또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상황에 맞춰서 하자라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화일간을 했으면 이제 토일간을 한번 살펴볼게요. 무토와 기토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토와 기토. 자, 목극토 편관이라는 운과 화생토 편인이라는 운이 왔어요. 그리고 기토일간에게는 정관과 정인이라고 하는 운이 왔습니다. 무토일간에게 상반기 운세는 살인상생이라고 하는 운이 왔습니다. 살인상생이라는 것은 어려운 임무를 수행하다라는 걸 의미해요. 아내의 역할, 내부적 관리보다는 외부에 대항하고 관리해야 되는, 바깥을 조율하고 조정하고 협상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뜻이니까, 외부의 변화를 좀 면밀하게 살피고 협력과 협상, 그리고 소통과 거래, 이런 외부 관계에서의 협력 작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요. 반대로 기토일간에게 정관정인이라고 하는 관인상생이라는 운은 내부를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바깥에 신경 쓸 때가 아니라 안에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임무에 충실을 할 때 효과가 더 좋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토일간이지만 무토일간에게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변화하는지, 내 거래처라던가 내 상대자라던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것들을 주도 면밀하게 좀 분석하고 파악하고, 특히 편의는 조사, 전략, 작전, 분석을 뜻합니다. 트렌드가 어떤 건지도 좀 분석하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관인상생, 기토의 관인상생이라는 뜻은 사람들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걸 뜻합니다.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는 걸 뜻하고, 제때제때 타이밍이 정확해야 된다. 월권하지 않고 체계와 질서를 명확하게 분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기도 하죠. 특히나 관인상생이 이렇게 잘 돼 있으면은 책임과 임무를 맡게 됩니다. 지위와 신분이 높아질 수 있다. 이때 내가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윗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냐 아니냐에 기로에 쓴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윗사람 눈치도 좀 보고, 그 다음에 늦지 않게 그 시기도 딱딱 잘 맞추고 거기 양식에 맞춰가지고 딱 순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도 하고 이렇게 보고를 하면은 윗사람들이 또 얼마나 또 이뻐하겠습니까? 이럴 때 인정받는 겁니다. 편의는 지금 시장은 이렇습니다. 경쟁자들은 이렇고, 그 사람들이랑 직접 가서 대화도 하고 협력도 하고 하면서, 아, 새로운 것들이 이런 게 있구나, 문제점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렇게 계속 외부에서 나의 어떤 발전 반응 가능성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운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무토일간, 기토일간 마찬가지로 봄에는 관살이라고 하는 운입니다. 임무가 주어진다는 뜻이에요.
5, 6, 7월에 여름에는 우리 화생토 인성이라고 하는 운입니다. 너의 능력을 선보일 때입니다. 그러니 상반기 2, 3, 봄에 2, 3, 4월에 임무의 임명을 받고 역할이 주어지고 4, 5, 6, 5, 6, 7월에 능력을 펼쳐서 그 역할을 잘 수행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역할을 어떤 걸 하느냐? 하나는 외부와 협력, 연대, 조사, 분석. 하나는 내부 관리, 운영, 체계 질서 확립. 이렇게 활용하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중입니다. 자, 이게 토일간이에요. 뭐, 그 다음에는 금일간. 경금과 신금을 뜻합니다. 경금에게는 편재와 편관이라고 하는 재생살이라는 운이 왔고요. 상반기 전체 운세 중에 신금일간에게는 정재와 정관이라고 하는 재생관이라는 운이 왔습니다. 우리 재생살 재생관이라는 뜻은 내가 한 단계 올라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진급한다, 승진한다, 영역이 넓혀진다. 특히 재생살이라는 뜻은 영역이 넓혀진 걸 뜻해요. 재생관이라는 것은 따르는 사람이 많아진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리더십 발휘를 해야 돼요. 내가 개인이 아니다. 단독이 아니다. 함께 무리, 팀을 이루고 있다. 난 조직적인 사람으로 그러한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는 뜻이니까 혼자가 다가 아니니까 사람들을 잘 챙겨야 되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재생관, 지위와 신분이 높아진다. 특히 편재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영역이 확대되는 걸 뜻하고 재생관이라는 것은 신분, 지위 신분의 상승을 뜻합니다. 영역의 확대냐, 지위 신분의 상승이냐라는 의미로 판단할 수도 있겠죠. 재생살이 잘 되면은 효과가 커지게 되죠. 영역도 넓어지고 다스려야 될 땅이 많다. 거래처가 넓어진다. 영업할 수 있는 확대된다. 뭐 이렇게 거래처가 많아지게 되고 그러려면은 주도적으로 해야겠죠. 당연히. 그다음에 재생관이 잘 되어 있으면 따르는 사람이 많다. 인기를 끈다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서 추대한다라는 의미니까 넓은 마음으로 포용해줘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반기에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도전의 힘과 사람들을 품고 안아줄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서 내가 지위와 신분을 상승시켜서 총괄의 자리에 올라가고 리더, 수장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이때 다 수장이 되고 총괄이 되고 이게 리더가 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뭐 사회 초년생이나 젊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러한 역할들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아, 이렇게 주도적으로 더 영업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걸 알아가는 거고 재생관이 되어 있으면 사람들은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협력하고 서로 단합해야 되는구나 라는 과정들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배우고 난 연후에 우리가 리더에 올라가는 건 거죠. 이제 40세 이상이다 라면은 이때 실질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보이는 실적으로 나오게 되고 연봉이 상승하게 되고 뭐 이런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금일간 여러분들은 리더십을 배우고 리더십을 발현할 수 있는 그러한 팀워크를 중요시 여기고 체계와 질서, 조직 부분들을 배우고 익혀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상승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운이기도 하죠. 전체적으로 올해 상반기 운은 나쁘지 않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체크리스트 4개 어느 게 준비되어 있고 어느 게 부족한지 검사하시고 부족할 경우에는 너무 무리하게 도전하지 말고 급을 하나 낮추고 내가 없다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연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걸 명심하면서 운의 흐름을 판단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수일간이네.
임수일간과 계수일간. 이제 수일간이 좀 좋아질 때가 됐습니다. 작년까지 이 수일간한테 제가 얼마나 못된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너무 지나치면 안 된다. 생각이 그렇게 많으면 안 된다. 뭐 우울에 빠지지 말아라. 이렇게 잔소리 많이 했는데 이제 개갑병, 뭐 임병이라고 하는 운이 온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동안에 고민하고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들을 이제 쓸 수 있는 기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일간 여러분들도 상반기에 한번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에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만들어 보시죠. 수생목이라는 것은 식신이고 수극화라는 것은 편재를 뜻합니다. 개갑이라는 것은 상관이고 개병이라는 것은 정재를 뜻합니다. 하나는 식신생재, 하나는 상관생재라는 운이 왔죠. 식신생재라는 것은 내가 준비된 실력을 열심히 나가서 발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근로소득에 가까워요. 한 만큼 번다라는 뜻이고 네 실력만큼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상관정재라는 것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개수 같은 경우는 내 실력만 중요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상반기 운세가. 내 실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능력 있는 사람들을 함께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걸 뜻합니다. 외국에서 인정받은 제품, 상품들을 내가 셀렉해올 수 있는 힘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미 유능하고 이미 인기 많고 효과가 검증된 사람들과 물건들을 활용할 수 있는 거래 능력이 중요하다는 게 개수일간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식신 편재 같은 경우는 열심히만 하면 돼. 한 만큼 인정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딴 데 눈 돌리지 마세요. 그냥 한 우물을 파. 계속 열심히 꾸준히 될 때까지 네벌 기부업을 하는 겁니다. 나는 될 때까지 하겠어. 절대 포기하지 않아. 한 우물을 계속 두드릴 거야. 망치질 계속 하는 겁니다. 한 만큼 효과가 나타난다. 아주 시신편지가 그래서 잘 살아요. 성실근면하거든요. 꾸준하고 열심히 하거든요. 자신의 실력과 가치를 계속 만들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효과가 나타나죠. 안정적인 효과입니다. 하지만 상관정재는 외부 환경에 따라서 변화가 너무 많을 수 있어요. 사람을 어떻게 썼는지 물건을 무엇을 선택을 했는지에 따라서 변화가 아주 무쌍할 수 있으니까 좀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식신편재 임수일간에게는 고집스럽게 하는 거고 개수일간에게는 유연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유연하게는 하지만 기본 법적 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그러한 체계와 질서를 존중은 할 줄 알아요. 그래야 나의 개성과 나의 장점을 인정받게 돼요. 내가 기존의 틀은 다 무시하고 내게 최고야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되죠. 이거는 유연함이라는 뜻은 세상의 룰을 내가 적용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고집스럽게 내 실력을 펼치시고 주변의 유능한 것들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변화, 적용력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임수, 계수까지 일간별로 2024년 상반기 운세를 살펴봤어요. 중요했던 부분들은 사주에 있고 없고 이게 중요하진 않아요. 있으면 있는 대로 사는 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겁니다.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이런 운에는 있는 게 좋고 이런 운에는 또 없는 게 좋으니까요. 그냥 운에 따라서 어떻게 막 사주가 바뀌어요.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느 운에서는 내가 부족한 게 있을 수 있고 어느 운에서는 이게 부족했던 게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주 자체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운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고 적응해가면서 살지 부족한 것을 어떻게 보완할지 개선점을 찾아 나가는 방법으로 이 운 해설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변화의 시기입니다. 교체의 시기이고 위험과 어려움이 갑작스러운 상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 단단하게 먹고 이왕 부딪힐 거 적극적으로 헤쳐나가고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 인정할 줄 아는 그래서 개선점을 꼭 찾아서 보완하시는 그런 상반기 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상반기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컷!
결국은 쓴 거.